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만의 네. 특별한 점이나 혹시 점 사보는 방법 주특기라고 하죠? 주특기요? 네. 아, 저는 완전히 신점이에요. 완전히 신점이라서 단 예약제라서 성함하고 연락처만 받고 예약을 받아요. 전화 상담자가. 딱 그래서 보기 때문에 뭐 나이나 이런 걸 사주를 받지도 전혀 않고요. 손님 오시는 분마다 다르고 다시 오셔도 오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공수 자기의 진짜 점 문제 이거는 달라지진 않아요. 공수 실력님 말씀이 달라지진 않는데 아, 오시기 전에 저는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노트 보면 하나도 없죠. 글씨네요. 네, 저는 점을 보면은 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배웠어요. 아, 아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애드려요. 이유는요? 아, 전 조상점도 다 보잖아요. 이 집안의 내력까지 처음에 오시면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오시면 저는 완전히 예약제로 한 분만 딱 들어오세요. 점을 보러. 근데 뭐 1시부터 2시 봤는데 2시부터 3시 보고 이러지를 않아요. 이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걸리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은 10분, 15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자기만의 프라이버시 중요하죠. 제가 점을 그렇게 봐요. 손님을 그렇게 받아요. 연예인 오실 때만 말고도 일반인도 다 점을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얘기가 너무 길었고. 손님 오시기 전에 점상이 나와요. 그럼 적어요. 오시기 한 2, 30분 전일 수도 있고, 아침부터 누구, 이 중에서 누구지? 이러고 오실 때도 있고, 꿈으로 미리 제가 받는 분도 있어요. 꿈으로요? 네. 전날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아니, 하루 이틀 전에 꿀 때도 있는데, 그날 오시는 손님에 대한 거, 점을 꿈을 꿀 때도 꿈을 선몽으로 꿈으로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막 몸에 실려버리니까 가신 분이 그런 경우는 이제 아파서 죽겠으니까 그것부터 해요. 그래서 점이 미리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는 게다 달라요. 그러면 저는 아래다가 막 적으면 한이 정도 돼요. 어떤 분은 짧고 어떤 분은 현재 나이부터 쭉 써요. 어떤 분은 이 문제가 시작된 나이부터 써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체크를 막 해요. 그럼 오면은 점하면 이 시기에 이 사람의 볼 문제들을 쓰거나 아니면 뭐가 뭐했노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 뭐 조상 문제라도 어느 분인지 정확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가신 분인데 대답들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묘에 뭐가 탈이 났다든가 이런 것도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문제들 있죠. 어떤 걸로 인해서 어디서도 왜 무당팔자라고 들어도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잘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데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나이를 안 뽑아놓는, 어떤 분은 본관까지 뽑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무슨 김씨인데 그냥 무안 나오잖아요. 원래 무슨 김씨죠? 김씨 무슨 김씨 맞아요? 아니면 무슨 김씨예요? 왜냐 그게 이제 여기에다가 신가가 이북, 여기는 남쪽, 아니면 이쪽은 사실은 중국. 뭐 이렇게 막써 있는 경우가 있고 사람마다 이게 점상이 좀 나와 있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동행 예약을 두 분까지 받아요. 세분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까지만 같이 예약을 받아요. 대기하실 수 있어요, 한 분은. 세 명까지는 안 돼요. 제가 쉬어요. 예, 안 지칠 때도 있는데 막 쳐서 몸에 실리고 막 이래서 막 직접 얘기하고 이러면은 몸이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분, 두 분까지는 예약을 받고 한분 보고도 대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한 10분, 15분, 어쩔 땐 5분 쉬고 올라오시라고 하면 올라와서 딱두 분까지는 보고 쉬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점이 일부가 아예 전체가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분의 심정적인 게 이유 때문에 심정적인 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이런 신경 상태 때문에 오는데 여기에 보면 심정, 직장, 현재 직업이 없음도 나와요. 그 정확히 뭐가 잡히지 않는 직업도 있고 뭐 하시네요? 뭐 하시네? 이렇게 딱딱 나갈 때도 있고 직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느 단위로 바뀐다라고 나갈 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신 분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없는데요가 아니라 아니 모르겠어요. 그래야 찾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원인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진짜 완벽하네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의사라고 치면 왜 우리 진단을 받잖아요. 진료를 못 보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받죠. 그죠? 처방을 받는데 약을 지어주거나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해도 뭐 때문인지 알아야 약을 제대로 쓰잖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당이 진료를 해요. 예를 들어 구시든 치성이든 아니면 초를 켜고 빌어달라고 했건 어떤 경우 부적도 해달라고 다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돈 가져와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재회치성으로 제가 한참 막 그게 막 성공하고 이럴 때 막 왔었어요. 안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슬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르려고도 본인도 정성, 마음 끝까지 이러신 분들이 집안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그래 놓고 그냥 띡 이러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제가 1년까지는 기도해요. 네. 초를 제 돈으로 써서 켜드릴 순 없지만 네. 1년까지는 일하셨던 분들하고 해 넘어갈 때까지 하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지만 어느 분을 정확히 해서 이 집 일을 들어가 줘야 될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집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도 어느 순으로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위로 또 이제 저 같은 분 있고 신명으로 앉은 높은 분들은 이제 신령님 대우를 받잖아요. 장군님들 같은 분들도 그 집주력에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점상에선 자세하게 말은 안 드리고 중요한 걸 뽑아주지만 정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점이 일부가 아예 전체가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떠보러 오시거나 와서 다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네. 싫은요 싫은요 이러시고 그런 경우가 초반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돈 아까워요. 그러지 마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